네, 안녕하십니까. 자대낸다입니다. 영자신문 상세 해석을 통한 영어 독해 심화 강의 3편. 저번에 하던 그 신문 해설 세 번째로 합니다. 공무원 시험 영어, 토익, 탭스 등 영어 시험 대비. 국내 유명 영자신문 최신 기사를 상세히 해석해서 시사 지식도 쌓고 어휘, 수거, 예문 등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해낸다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네, India's changing approach to global governance. 인도의 변화하고 있는 접근 방식, 국제 정책, 새로운 경제 질서, IMF라든가, 세계 중,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세계 질서, 유엔도 그렇고요. India has been willing to partner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는 has been willing to 뭐뭐를 기꺼이 원해오고 있다. be willing to 뭐뭐를 기꺼이 뭐뭐하길 원하다. 동사. 기꺼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partner with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 including China. 인도를 포함해서. to 뭐뭐하게 해서 shape new institutions. shape는 형태잖아요. 모양을 만든다니까, 동사니까는 new institutions, 새로운 기구를 만들다,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기를 기꺼이 원해오고 있습니다. 즉, 그 기구들은 다다 challenging 도전이 되고 있다. The frozen post-World War II order. 자, frozen 빼고 하면은 frozen 형용사니까 그 post-World War post는 후반의 후기란 얘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에 대한 도전. 여기는 이제 얼어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기구들을 구성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India's membership in BRICS, 인디아의 회원 자격, 회원권 in 뭐뭐에 대한 여기서 in입니다. 그 회원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치사 in을 써요. BRICS는 어떤 나라의 글자들인데요. 암모의 글자. The multilateral grouping 다자 그룹 그룹핑, comprising은 동사 comprise 뭐뭐를 구성하다. 근데 현재 분사니까 comprising of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인도, 중국과 남아프리카로 구성되는 로 그러니까 뭐뭐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뭐뭐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국으로 구성된 다자 기구의 회원으로 이렇게 인도가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challenging. 그래서 그다음 was a reflection of a frustration, 좌절의 반영, a reflection, reflect는 반영하다, 뭐뭐의 반영, frustration. 좌절, 불만의 반영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게 with lack of, 뭐뭐가, 이게 이제, 좀 초보자들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lack이, 뭐뭐이 부족함이라는 명사잖아요. 부족. 근데 with는 부족을 가지고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한국말로 부족하여, of 이하가, 뭐뭐가 부족하여? with lack of movement of reforms. 개혁 운동, movement 운동, 개혁을 위한 운동, 개혁 운동이 부족해서 좌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in the old institutions, 어떤 기구, 오래된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shape new institution, 새로운 기구들을 이제 만들려는 데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다음, it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s of both BRICS New Development Bank and the China-led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여기까지 일단 끌게요. Have played a key role in 주요한 역할을 하다. Play a key role in 그 대신 play 대신 have를 써줘서 have a key role in 해도 되고요. in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와야 되죠. key 대신 leading 하면은 이제 주도하는 이런 역할. play have a role in play a role in 해서 거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t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그 형성들 만드는 것들 구성하는 것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두 가지 of what 뭐냐? 브릭스의 New Development Bank, 새로운 개발은행, 그리고 또 하나 뭐냐? China Led. Led는 여기서는 PP예요. Lead, Led. 차이나가 입금.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 의해 주도된 AIIB.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뭐냐, 인프라스트럭처는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사회 기반시설, 투자, 은행. Where? 그 은행에서는, where? 거기서는 it is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두 번째로 큰 shareholder, share는 주식이고요. 지분, holder는 소유자, 지분 소유자.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두 번째로 큰 주주이다. India's recent entry int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이제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Recent 자 recent 일단 빼고 하면은 entry into 뭐뭐뭐으로 들어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사 뭐뭐의 가입. 그리고 이제 recent를 넣어주면은 인도의 최근 가입, India's recent entry into 뭐로? 상하이 협력 기구의 최근 가입은 can be interpreted, can be interpreted 번역될 수 있다. 뭐뭐로 번역될 수 있다. 뭐? In a similar vein, 비슷한 맥락에서 vein은 핏줄이에요. 혈관, 같은 혈관에서 그러니까는 같은 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 vein 대신 context를 넣으면 마찬가지입니다. In a similar vein, in a similar context.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Third, 세 번째로, India's membership in these new institutions does not mean that It is.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세 번째로, 인도의 회원 가입, in, 어디에, 뭐뭐에 대한 회원 가입. 이 새로운 기구들의, 이거는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예요. 이것들이. does not mean, 뭐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어, do not mean, that, 이하라는 것. 그거는 뭘 의미하지 않는다. It is like China. 중국과 같이. 중국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aiming to. aim to는 무엇을 목표로 하다. 그런데 aiming이니까는 뭐뭐를 목표로 하는 이렇게 중국. 뭐뭐를 목표로 하는 중국입니다. to 부정사 이하. 뭐냐? mount a fundamental challenge. 일단 기본적인 동사가 mount a challenge예요. 도전을 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도전을 하려고 하는 중국과 같은 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challenge to, mount a fundamental challenge to, 무엇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다. 이렇게 해서 to 전치사하면서 그 뒤에 또 문장을 이어옵니다. 뭐에 대해서? The political west, 정치적인 서쪽. 그러니까는 자유주의냐 뭐냐 이러는 그 서방 세계의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서방 세계의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 도전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같은 것 의미로 그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This is clear. 이것은 분명하다. From 여기서 이런 전치사를 잘 알아야 돼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from이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나 오면 안 되고요.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 돼요. From 여기 India에서 staying out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디아가 stay out of 뭐뭐과 떨어져 있다. 같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디아는 중국의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대오인데 대로 그 중국의 정책이에요. 이 정책과는 중국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정책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로부터 분명하다.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뭐냐? That has clear geopolitical ambitions. 지하는 지질 뭐 이런 거잖아요. 지리에 관련된 거. political은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geopolitical이 지정학적인. has clear, 분명한 지정학적인 야망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런 정책들과는 동떨어진, 없다는 것, 인도가 동떨어졌다는 걸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뭡니까? 인도는 중국처럼, 서방 세계의 지정학적, 정치적인 서방 세계에 대항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이 새로운 New Institutions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India is open to strengthening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in concert with the Western powers. 자, 그걸 설명합니다. Be open to 뭐뭐에 열려 있다. 그 다음에 to가 전치사니까 ing 뭐 하는데 강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 리버럴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강화하는 데 열려 있다. In concert with. 콘서트는 합주잖아요. 합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화음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여 in concert with 서방 강대국들과 협력하여 이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강화하는 데 열려 있다. 뭐 하는 것 열려 있다는 be open to 뭐뭐에 여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be willing to consider something 이제 완전히 하고 싶다는 강력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뭐 할 여지가 있다. be open to ing. 그래서 we are open to any suggestions you care to make. 우리는 모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care to 관심이 있는 하려고 관심 있는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care가 여기서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신경 쓰안써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긍정이면 신경 쓰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이 만들려고 하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제안들을 열려 있다는 것은 제안들을 받아들이는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 its recent partnership with Japan. its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최근에 파트너십 누구랑 일본과의 파트너십 4ING 뭐뭐 하는데 빌딩 만드는데 더 아시아 아프리카 크로스 코리도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코리도는 뭐죠 그 길이에요 길 회랑이라고 하는데 쭉 뚫려 있는 길쭉 뻗어 있는 길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 만드는데 협력하고 있다. 그것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
A case in point이다. case는 사례고요. in point는 딱 점이잖아요. 찍는 거. 딱 집어서 맞는 사례. 그래서 딱 들어맞는 사례. case in point. 이런 거 정말 이런 데서 외워두지 않으면 막상 이제 작문하려면 쉽지 않아요. Its recent partnership is a case in point.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살다 빼고, 빼고 빼다기만 하면은. 계속 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India is increasingly unwilling to tolerate the Old Boys Club with its closed membership. 동시에 인도는 점점 be willing to가 아니라 unwilling to, 뭐뭐 하고 싶지 않다, tolerate, 참다, 용인하다, Old Boys Club, 기존에 가입한 그런 멤버들의 클럽의 횡포를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어떤 겁니까? With, 뭐뭐에 관련된, with its closed, 닫힌 회원 자격이라니까. 폐쇄적인 회원 자격. 새 멤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점점 더 참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The conquest of a crumbling forest, conquer. 정복하다, conquest, 정복, crumble, crumble은 이제 부서져가다, 바스라지다라는 동사고요. 여기는 진행형이니까, 부서져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fortress, 요새. 자, 그러면은, the conquest of the crumbling fortress, 무너져가고 있는 요새 정복, 즉, 약해져가고 있는 그런 기존 질서들, 기존 강대국. over declining power, 쇠락하고 있는 힘들, 쇠락하고 있는 힘. 어디에서? In the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쇠락하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이제 힘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요새를 정복하려는 그런 정복이 shows다, 보여준다. New Delhi is ready to, New Delhi는 뭔가를 준비가 돼 있다. Push the door open. 자, push는 밀다고요. 자, 이렇게 push 명사하고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로 쓰인 거죠. 그 문을 push해서 열다, 밀어서 확 여는 거예요. 자, if mere 단순한 knocking, knock 하는 것, 단순한 knocking이 does not surface, the surface. 줄 서피스로 해서 그냥 일반 동사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if mere knocking does not surface, 단순한 노크로 충분하지 않다면 문을 활짝 밀어버릴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폐쇄적인 회원 자격을 이제 확장해 달라고, 자기네들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mere knocking 주장하는 거, 단순한 노킹 그 문을 열어 달라고 이제 일단 협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노크에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게안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제 push the open, 힘으로 밀어서 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as India become more pragmatic in its approach to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Have PP인데, 일단, 주어를 사이에 두고 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인디아는 되어 오고 있는가? More pragmatic. 좀 더욱, 실용적으로 되고 있는가? In, 무엇에 있어서, in its approach. 그들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to, 무엇에 대한, 질서, 국제 정책, 또는 경제 질서, 이런 기구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더 실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맺으면서 이 사설을 끝맺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24일자 라이브 민트라는 인도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세요.